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약 한 달간 바이오 쪽은 정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책주로 엮이면서 일단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측에서 최근 들어서 의료 쪽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소아과를 24시간 운영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이 회의에서 또 나왔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28일이죠. 그러니까는 3월 전인데 그때 이제 바이오 헬스 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그 성장 및 지원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앞으로 뭐 제2의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반도체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디지털이나 바이오 쪽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진 않겠나. 그러니까는 전망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나온 게 해당 분야가 의료, 건강, 그리고 돌봄 서비스 등에 통해서 그 디지털 기반의 통한 그 전환을 좀 시사를 했고요. 또한 이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 기술 관련 그 기업 연구소, 대학 투자자 등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등의 그 글로벌 제약사나 이제 MIT 등 하버드 대학 등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국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은 송도 빼고는 그렇게 큰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 전망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내 규모보다는 그 해외 규모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 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 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PT 또 AI 관련된 그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27년에 500조 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시장만큼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연령이 이제 고령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버 케어나 이런 상황들도 같이 좀 연계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대 강국 그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고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을 하겠다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록버스터급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엄청난 약을 개발을 하겠다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카피약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발 시점은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이슈는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또 의료기기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기기는 지금 뭐 최근에 루트로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헬스케어까지 포함돼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바디나 이런 종목 들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은 단순히 의료기기로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기기도 같이 좀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전에는 바이오주 하면 무조건 그냥 임상 1상, 2상, 3상 다 들어가는 네. 이러한 쪽을 좀 봤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쪽 그리고 뭔가 헬스케어 말 그대로 헬스케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좀 어떠한 이슈가 있고 종목들은 어떤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윤 대통령이 그 28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고요. 그만큼 그 부분들은 아마도 법적인 부분들이나 그 분쟁과 관련된 소지를 좀 어느 정도 빨리 해소를 시켜서 해외 산업과 같이 좀 연계성을 가져가자라는 의도로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산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그 CES 2023 때 제일 좀 특이했던 점이 있다 한다면 뭐 기본적인 기술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산업의 반도체나 제조 쪽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과 같이 연계된 뭐 추가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좀 고도화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난 이게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법이 작년 12월에도 나왔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로드맵으로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이슈는 작년에도 나왔던 이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디지털 바이오 기반 시설의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천억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중에 이제 좀 포커스가 되는 게 단순 바이오가 아니라 전자약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등의 IT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순수 바이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지금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바이오 쪽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쌓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중개 활성화를 계획을 하겠다. 즉 지금 그 AI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로봇도 있고 AI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하는데 AI 치료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지금 같이 연결되면서 흘러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뭐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4시간 동안 의사분들이 그렇게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헬스케어 쪽이나 이 산업 분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코로나19 수혜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코로나19 쪽을 좀 지나오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지금 단계가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게 사실상은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코로나 때 이슈가 됐다가 조용히 넘어간 상황.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넘어왔던 상황들은 여러 가지 좀 문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앞으로 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는 6월까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한 그 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이고 약사들이 지금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비대면 진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앞으로 제시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분쟁 요소, 그러니까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니 디지털 그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결국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의사가 그 의사의 의도와 다르게 그 환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의료 분쟁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약 배송에 따른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약 배송은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국을 가면은 결국은 그 관련된 그 내용을 내고 그다음에 그 처방전 관련된 내용을 내면서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약의 설명을 그 대면으로 했을 때는 깔끔하지만은 그렇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과연 누가 하느냐. 그렇다 한다면은 약사가 뭐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시나리오설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또 이제 그걸 성장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고령층의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를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답변이 좀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뭐 클리닉 마켓이나 병원 예약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계성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법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슈로 넘어갔던 게 이제는 좀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진짜 본격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약사든 의사든 어쨌든 간에 플랫폼을 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쪽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제일 포커스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에 비대면 진료주 관련된 종목들을 네. 보자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하게 뭐 진입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적은 비중으로 그 시장과 함께 그리고 제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눈여겨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지케어텍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지케어텍은 의료정보 시스템 공급업체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회사의 레퍼런스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제주대학교 병원 등의 대형 국공립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는 비대면 진료를 결국 하게 된다 한다면은 약사, 의사 그리고 환자 간의 인트라넷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지케어텍이 그것을 크게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 1월에 아마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지케어텍의 2대 주주가 카카오 헬스케어입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인데 이게 한 거의 100억 원 규모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이제 통해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2대 주주가 됐는데 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사실상 그럼 카카오냐 카카오가 아니냐 뭐 그러면 걔네들이 헬스케어까지 진출하는 거냐 진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을 봤을 때는 이지케어텍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난 12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바이오 정책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그 과기정통부 분께서 실제적으로 그 판교에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랩지노믹스랑 카카오 헬스케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지케어텍과 카카오 헬스 간의 연계성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은 사업적으로도 좀 밀어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부각받으면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사실상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부각을 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28일날 발표됐던 거는 결국은 순수 바이오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4월달 정도 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지금은 계속 디지털 바이오,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케어랩스를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굿딱 아시죠? 네, 그럼요. 많이 써봤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 굿딱과 또 바비톡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 기업이 자회사 굿딱을 통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굉장히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회사 경영 상황이 안 좋았다 한다면 지난달에 이제 원익그룹이 케어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수를 하면서 사업 모델 다각화 측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재무 구조면도 개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케어랩스의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그 건조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케어랩스의 성장 중인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비대면 진료로서만 그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사실상 이 기업도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GPT를 도입을 하겠다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면은 그걸 통해서 클리닉 마켓이나 병원 예약 쪽으로 돌려서 추가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어랩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너무 시가총액들이 작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로서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SK바이오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SK바이오팜은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바이오 때문에 성장을 하는 기반은 아닌 것 같고요. 근거가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 그 SK바이오팜이 CES 2023때 그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를 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인가 정확한 부분들은
그 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은 네.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임상도 추진을 하고 그걸 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은 굉장히 걸리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나 그 상반기 한 5, 6월 때부터는 좀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형주로서는 SK바이오팜을 좀 장기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쪽을 네네.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지케어텍 그리고 굿다과 관련해서 부각될 수 있는 케어랩스를 좀 보는 게 좋겠고 연말까지 봤을 때 실질적인 성장 쪽을 봤을 때는 SK바이오팜 쪽을 조금 더 주가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